세상에 이런 일이. 꽤 오래전 일입니다. 평생을 시골 농부로 사신 큰 이모부께서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하셨는데요. 아이고 꼬불꼬불 귀여워 죽겠네 이거. 야 이를 뭘로 짓지? 핑키, 메리, 해피. 아이 그냥 멍멍이로 할까? 한참을 고민하셨는데 어디서 이런 말을 들으셨나 보더라고요. 강아지한테 사람 이름을 지어주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그래서 네가 인자부터 우리 집 막둥이니까 이름을 훈자 돌림으로 지훈이 돼. 박지훈이. 지훈이. 지훈아 이리 온나. 지훈아 개껌 먹고 아이고 귀여워라. 근데 한 번은요 지훈이가 밤새 끙끙 앓으며 열이 떨어지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요. 안나야 우리 지훈이가 많이 아픈갑다. 밥도 안 먹고 킹킹대고 아유 안타까워서 미쳐버렸다. 이모부 내일 아침에 일찍 그 동물병원에 한번 데리고 가시는 게 어때요? 다음날 읍내 동물병원에 가셨다는 이모부. 병원에는 친절한 여자 원장 선생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죠. 아니 내가요 적적하고 그래가지고 아들 삼아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 얘가 어디 아픈가 봐요. 아, 예, 일단 어르신 저희 병원 처음 오신 거죠? 그러면 이 서류부터 작성해 주시겠어요? 여기서 뜻밖의 일들이 터지는데요. 강아지 이름과 보호자 이름을 적는 칸이 있었고 당연히 이모부는 강아지 이름 칸에 박지훈, 보호자 이름 칸에는 본인의 이름인 박돌이를 적으셨죠. 이모부 성함이 박돌자 이자시거든요. 이런 우연의 일치다. 옛날 이름이라지만 좀 세긴 하죠. 그런데 서류에 적힌 걸 보고 원장님은 이모부께서 실수로 강아지 이름과 바꿔 적은 줄 알았나 봐요. 어르신께서 괜히 민망해 하실까 봐 의사 선생님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셨나 봅니다. 벌써 웃기다. 보통 환자인 강아지 이름을 부르기 마련인데요. 처음에 이렇게 우렁차게 외치신 거죠. 박돌이! 박돌이 내려오세요. 아이고 우리 차례인갑다. 가자. 동물병원이 처음인 이모부는 원래 그냥 그런 줄 알고 전혀 꺼리낌 없이 대답하며 들어갔다는데요. 박돌이 간단하게 맥박이랑 심장박동 한번 재볼까요? 그 말에 소매를 걷어서 당당히 책상 위에 올려놓는 이모부. 아유 자유 얼른 제시. 아니, 어르신께서 굉장히 유머러스하시다. 뭐 오셨으니까 뭐 맥박만 한번 제가 재드릴게요. 아니. 정상이시네요. 아니 내가 유머는 전혀 없는데 아니 뭐 정상이란 건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결과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우리 박돌이 피 검사부터 좀 할까요? 그러면서 강아지가 아닌 이모부께서 팔을 걷자 뭔가 이때부터 이상하다고 느낀 선생님. 하지만 대박 사건은 그 다음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단순 감기의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도 다른 세균검 감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제대로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박돌이 11번 잴 거라 똥꼬 한번 찌를게요. 아이고 이 무슨 일이 이거. 아이 초면에 막 똥꼬. 아이고야. 이쯤 되면 이모부께서도 눈치를 좀 채셨어야 되는데 동물병원이 처음이다 보니까 강아지 보호자도 당연히 검사를 받아야 되는 줄 알았던 이모부. 지금 여기서 똥꼬를 찌릅니까? 아, 예. 이제 금방 끝납니다. 아이고, 내가 똥꼬는 처음이라. 이 아이고. 결국 모든 걸 내려놓고 이모부가 바지 지퍼를 내리자 오해하고 기겁하는 원장님. 아! 아버님 뭐 하시는 거예요? 똥꼬 찌른다면서요. 제가 박돌이 똥꼬를 찌른다 그랬지. 언제 아버님 똥꼬를 찌른다 그랬어요, 정말. 아니, 뭔 소리입니까? 내가 박돌입니다. 박돌이는 강아지잖아요. 아, 이 양반이 뭘 잘못 먹었다. 얘 이름은 박지훈. 내 이름은 박돌이. 거기 정확하게 적었지 않습니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호복 절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 내 이름이 좀 강아지 같죠? 어머, 어르신 죄송해요. 아, 박돌이. 명절마다 박돌이 사건은 매번 회자되고 있고요. 우리 지훈이는 똥꼬 발랄 건강합니다. 이런 일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지상에 이런 일이. 0528번님 제 이름이 김물결이고요. 저희 강아지 이름이 김하나예요. 동물병원 가서 접수하고 기다리는데 김하나 보좌님 물결이 들어오세요라고 하더군요. 그렇지. 왠지 강아지 사라진대. 이름이 물결이지. 그러니까. 신기하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